안녕하세요. 2022년 양파 저장성 높은 수확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년의 수확 적기는 도복이 이렇게 쓰러짐이 90% 이상 되고 이러한 줄기 잎들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황화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수확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도복된 탁 꺾어진 이 부위가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 하면서 약간 젤리 상태, 그러니까 수분이 다 빠지고 나면 여기가 말랑말랑 하거든요. 이렇게 푹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날씨 또한 전날이라든지 하는 날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수확을 해서 봄밭에서 2-3일 말려야 되기 때문에 비 소식이 없이 날씨가 좋은 날 택에서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것이 수확 요령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양파는 중만생종이라 6월 중하순에 우리가 수확을 해서 예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월 17일에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쯤 이제 조금 더 땡겨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월 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5월 20일 날 영상 드릴 때는 한 90% 정도 도복이 됐거든요. 그때 줄기랑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식시간이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좋았는데 한 보름간에 이 정도 이렇게 황화현상이 일어나 버려서 급속도로. 그래서 저희는 수확 시기를 지금 10일 이상 앞당겨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봄 가뭄에다가 또 고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황화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기간 동안 놔두면 되지 않겠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수확을 앞당기지 않게 되면은 이 잎이 다 황화현상이 일어난 뒤에 수확을 하게 되면 구가 수분이 구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푸석푸석하니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확을 앞당겨서 꼭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확을 앞두고 제가 한 3-4일 이렇게 출타를 하고 와서 이렇게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밭작물에 안전해가는 하지만 그래도 해갈 될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양파를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땅이 축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는 이 땅이 좀 고슬고슬하니 물기가 없이 좀 마른 정도가 돼야 되겠고요. 또 수확을 해놓고 2-3일 정도 밭에다가 말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날씨가 좋은 날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확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수확을 하는데 앞당겨야 될 이유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까지 수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고자리팔이 피해가 없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럴 정도로 황화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뿌리가 뚝뚝 끊어져요. 너무 가물기 때문에. 그래서 뚝뚝 끊어지니까 오래 저장을 하려면은 양파는 뿌리가 하얘면서 잔뿌리가 많이 이렇게 뽑아내면 잘 뽑히지 않을 정도 단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뽑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뽑으면 그냥 뚝 끊어져서 양파가 뽑혀요. 뽑히고 밑둥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된 것들은 그동안에 좋았는데 그렇게 된 것들은 가뭄으로 인한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작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자리팔이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확을 빨리 하셔서 뿌리가 좋은 거는 오랫동안 저장하고 또 구가 적은 것일수록 오래 두고 큰 것과 밑둥이 약간의 상처라든지 또는 벌레의 피해라든지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더 빨리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하나 뽑아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으니까 뿌리가 잘 돼 있죠. 이거는 굉장히
잘 자란 거예요. 싱싱하고. 구도 참 예쁘게 잘 자랐네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딱 꺾인 부위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가 됐을 때 수분이 빠지고 나면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든요.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수확을 해놓고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요 정도까지 딱 잘라버리고 이거를 봄밭에서 말려서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확 전에 자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수확을 다 해놓고 이제 가위로 여기를 딱 잘라서 쭉 건조를 시키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뽑아 보일게요. 아유, 저희 거는 지금 계속 잘 됐네요. 계속 잘 됐어요. 너무 못된 거를 뽑으려고 보는데 너무 잘 됐어요. 오호, 병이 거의 없네요. 여러분께 안 좋은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네요. 오,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비교할 저기가 없는데 그래도 자 보세요. 이렇게 뽑았는데 다 뿌리가 싱싱하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양파 농사 올해도 참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딱 나왔어요. 이거 보면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도 많고 깨끗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뿌리가 똑 잘라져 버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좀 검스름하니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빨리 드시고 별도로 분리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더 일찍이 이거는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제 거 이런 상태에 비해서 이거 조금 더 그러는데 여러분들 캐보다 보면은 양파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굴을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봄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양파가 이 정도 이렇게 안 되는데 굉장히 또 그래도 잘 된 그런 적입니다. 병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2022년에 특히 양파 구가 커질 무렵에 이렇게 봄가뭄이 심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줄기의 상태를 보면서 수확 시기를 앞당기시기 바랍니다.